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? 네, 피스위치. 지금 순정화면이고요. 순정화면에서 내비게이션 오늘 매립되어 있는 제품 M2C200A 플러스로 전환하는 거는 내비 버튼 3초간 누르거나 핸들 리모컨의 이 버튼 3초간 누르면 전환됩니다. 이 상태에서 순정화면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 이 11시 방향 버튼을 5초에 7초간 누르면 순정화면이 여기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커졌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다시 풀어하면 이게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. 그러니까 순정화면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. 요 스피커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. 데이터 없이도 와틀란이 작동이 됩니다. 그죠? 여기 지금 억수로 맞춰져 있으니까 차량 스피커로 나죠. 안전을 위해. 네. 여기 보시면 여기 소스 눌러서 외부 오디오 입력부 꼭 선택하십시오. 그래야지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 음성이 차량 스피커로 재생됩니다. 똑같이 또 3초간 내비 버튼 이렇게 하면 전환되죠. 근데 만약에 저희가 라디오를 들어요. 라디오를 순정 블루투스 오디오나 라디오를 들으면 내비 음성이 나갈 데가 없잖아요. 그죠? 이럴 때는 요 스피커를 눌러서 여기를 깨웁니다. 녹색으로. 이러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에서 들리시죠?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억수로 맞출 때는 끄세요. 하울링처럼 느껴지니까요. 근데 만약에 순정 라디오나 블루투스 오디오를 들 때는 키워서 별도 스피커를 깨우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억수로 들을 때는 끄는 거겠죠. 자, 마지막으로 화면 분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지금 분할이 돼 있는데 팀앱을 열고 유튜브를 열었어요. 그러면 두 가지 어플이 열린 거잖아요. 그럼 이 박스를 눌러보면 어플이 열린 게 보여요. 그럼 드래그라고 해서 얘를 눌러서 데리고 갑니다. 이렇게 반반이죠. 국산만 돼요. 이게 3분의 2가 해외 거는 반반밖에 안 돼요. 근데 국산이 이게 되네요.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